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테이너 민성훈이에요. 오늘은 지금 모니터를 끈 상태로 카메라를 켰는데 지금 쓰는 이 모니터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예요. 오늘 이제 이 모니터들을 한 몇 년 썼거든요. 내가 이 모니터들을 2017년부터 한 5년 썼거든요. 그래서 좀 이제 오래된 모니터들을 교체를 할 필요가 생겼어요. 일단은 하나는 나갔고요. 하나도 패널에 좀 이상한 잔상이 뜬다고 해야 하나? 이 5년 동안 썼던 이 모니터들을 보내주고 새로운 모니터들을 가져왔어요. 오는 거는 오늘 내가 이거 용산에서 물건을 직접 받아왔어요. 용산에서 받아온 모니터. 지금 뭐 택배회사가 파업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 뭐 택배회사의 파업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집에서 용산 전자상가까지 걸어서 30분이거든요. 어차피 배송 신청을 하면 당일에 안 와요.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서 받아올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면,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크면 안 되겠죠? 직접 가서 받아올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면 굳이 곤지암이나 옥천까지 갔다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30분 걸어서 용산 가가지고 이거 들고 다시 걸어오는 게 더 빠르죠. 택배보다 빠른 부부상. 그래서 이게 받아올 때 그분도 알아서 여기다가 테이프로 가방끈 만들어주시더라고요. 지금 선택 잘하신 거라고, 뭐 지금 택배로 보내면 이번 주 안에 절대 못 받는다고, 언제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차라리 직접 가져가는 게 더 빠르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오늘 용산에 갔다 왔고요. 일단은 기존에 있는 모니터들을 빼고 가방을 연 다음에 모니터를 한번 조립을 해봐야 되겠죠?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는 삼성의 F24T350이거든요. 사실 삼성의 S27R35A를 지금 엄마랑 아빠가 쓰는 컴퓨터 모니터로 쓰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거기는 엄마랑 아빠는 모니터를 한 대를 쓰니까 27인치를 이제 사줬는데 나는 24인치를 두 대를 샀어요. 내 방에 27인치 두 대를 놔두기엔 너무 좁아서. 제품 보증서 있고요. 플러그 이거 있고, 근데 이거는 포장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또 포장이 돼 있네요. 그리고 이거는 HDMI to HDMI 케이블이 기본으로 동봉이 되는데, 모니터가 한 대면 이거를 쓰겠는데 난 이제 모니터가 두 대여가지고 그래픽카드가에 HDMI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. 나머지 세 군데가 DP 케이블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존에 그래픽카드를 바꿀 때 사놨던 DP to HDMI 케이블이 두 개가 있거든요. 그거를 쓰도록 할 거예요. 모니터 받침대, 역시 모니터 받침대. 이제 모니터 본체가 나오죠. 어차피 나는 여기 침대에 올려놓고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잡고 뺄게요. 딱딱한 바닥에서 하면 이게 패널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. 모니터 받침대를 이쪽이 앞쪽이에요. 그리고 이쪽이 뒤쪽으로. 아, 그냥 이렇게 돼 있네요. 그럼 이렇게 꽂아서 그냥 이대로 조이면 돼요. 그냥 이거 이렇게 조이면 이거는 끝나고 그냥 끝까지 쫙 조이면 알아서 들어가요. 이 정도 해놓고 이렇게 잡으면 되고, 한번 이거 붙여볼게요.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나사를 드라이버로 조여주면 되겠어요. 일단 한 대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어요. 그럼 이제 이 옆에도 한 대를 정상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은 삼성 F24T350이 모니터를 설치를 하고, 일단은 두 모니터를 같은 거를 쓰다 보니까 일단은 뭔가 좀 시각적인 일관성이 있어서 그건 좋은 것 같네요. 사실 이 두 대를 쓰는데 좀 받침대 위에다 올리다 보니까 이 자리에 놔야 될 모니터를요 올리는 과정에서 이게 한번 이렇게 넘어진 거야. 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컵에 부딪혔어요. 컵에 부딪혀가지고 이게 액정이 나간 거야. 액정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수리 비용이 거의 모니터 가격만큼 나오겠죠? 집 앞에 그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가 있어요. 그래서 가서 혹시 부품이 있는지 의뢰를 해보려고 했거든요.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. 부품이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담당한 그 안내원도요, 이거는 요 근처 용산이니까 가서 사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. 그래서 한 대 더 샀어요. 결론 모니터 두 대 바꾸는데 세 대 가격 들어갔다. 일단은 요 삼성 모니터의 특징은 요 뒤에 이제 동그란 버튼이 있죠? 이 버튼으로 위, 아래, 좌, 우 이렇게 조종을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. 그 조이스틱 돌리듯이 하면 되고요. 여기 이렇게 세부 모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. 여기 사용자 조정 표준화면, 영화 모드, 동영상을 보기 위한 명암 조정,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밝기를 내 임의로 좀 조정을 했어요. 선명도는 너무 선명하게 가면 완전히 그 시각적으로 좀 약간 망가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잖아요. 선명도는 좀 적당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색상은 이게 표준이거든요. 이 따뜻하게 가는 거는요, 약간 여러분들 야간 모드 있죠? 눈 보호하기 위해서 블루라이트를 끄는 쪽이 따뜻한 모드고, 지금은 내가 이제 차갑게 2로 쓰고 있는데 그냥 표준으로 바꿀까 싶기도 해요. 아, 차갑게 2였는데 차갑게 1로 내릴게요. 블랙레벨 이것도 좀 있고요. 이거 표준으로 갈까 그냥? 그리고 눈 보호 모드, 이기 동작을 하면요, 이게 그 블루라이트 끄는 모드인데 사실 이거는요 눈 보호 모드는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. 여기에 모니터에 있는 눈 보호 모드
모드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거 해제해놓고 그 윈도우에서 야간 모드 작동해서 조정을 하는 거를 추천하고요. 게임 모드는 사실 모르겠어요. 내가 주목적이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동작을 해놓진 않는데 게임 모드는 하면 좀 몰입감은 있어요. 그리고 응답 시간은 빠르게. 응답 시간을 이거 아주 빠르게 하는 거는 가끔 이제 스크롤 할 때 너무 빨리 움직여서 조금 잔상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. 이 시스템, 이거 프리싱크는요 AMD 라디온 그 그래픽카드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예요. 설정 안 했고요. 에코 세이빙 플러스, 이거는 에코 세이빙이 높을수록 좀 어둡게 나오네요. 그리고 절전 타이머, 이거는 뭐 안 하고 PC, AV 모드 뭐 이런 거 있어요. 어쨌든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면 될 것 같네요. 이거 같은 옵션 맞춰야 되겠다.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바꿔봤는데 모니터를 바꾸면서 좀 이제 세부 설정들이 조금 아쉬운 점도 없잖아 있잖아요. 대표적으로 뭐 눈 보호 모드가 있지만 눈 보호 모드의 강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.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.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요, 그 바탕화면에서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면 딱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. 내가 왼쪽 모니터가 2번이 된 게 왼쪽 모니터 사실 DP에 딱 꽂았어요. 1번은 HDMI 꽂고 아마 HDMI 신호가 좀 우선적으로 가나 봐. 가급적 1번 모니터를 어디다 둘 건지 잘 생각을 해보고 1번 모니터를 HDMI에 꽂는 걸 추천을 해요. 내가 그래픽카드가 GTX 1660 슈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DP포트 두 개를 꽂으려고 그랬어요. 근데 DP포트가 하나밖에 안 먹히더라고. 이거를 지금 왼쪽 모니터에 쓰고 있고요. 야간 모드, 이거를요 이렇게 강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. 아까 이제 모니터에 달려있는 눈 보호 모드에는 강도 조절이 안 돼 있죠. 야간 모드를 뭐 이렇게 적절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 야간 모드는 보통 해돋이 시간에서 해넘이 시간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모드로 쓰고 보통 해넘이에서 다음날 해돋이 시간까지가 켜기 해놓으면 알아서 야간 모드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. 이 야간 모드가 되면 해넘이부터 해돋이까지 계절별로 해넘이 해돋이 시간 조정이 되니까요.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디스플레이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요, 1번 모니터, 2번 모니터, 지금은 내가 다 60Hz 모니터로 설정이 돼 있는데 이 모니터는 75Hz, 그러니까 74.97까지 출력이 가능하도록 설정이 돼 있죠. 지금 내가 이 60으로 놔둔 이유가 있어요. 물론 내가 뭐 60프레임 이상의 고 프레임이 지원이 되는 게임, 뭐 예를 들자면 뭐 롤이나 이런 거를 하면 내가 75Hz 설정을 해놓겠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롤을 잘 하질 않아요. 내가 방송에서 고전 게임을 가끔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고전 게임은 종류에 따라서 75Hz가 지원이 안 되는 게임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레이맨은 60Hz나 50Hz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.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보통 레이맨 이런 거 할 때는 60Hz로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. 이 모니터가 SDR은 지원을 하는데 HDR을 지원을 안 해요. 이 모니터가 HDR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요, 이 모니터를 교체를 하면서 내가 겪었던 좀 어려운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예전에 썼던 모니터에 비해서 주사율이 높은 만큼 모니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이 많아져요.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멀티탭에 꽂아서 사용할 경우는 이게 멀티탭의 총 규격을 한번 잘 봐야 돼요. 보통 가정용에서 쓰는 멀티탭이, 요즘 나오는 멀티탭들은 대부분 두 구든 세 구든 뭐 여섯 구든 합해서 3000W를 초과하면 뭐가 하나가 안 먹힐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점 좀 참고를 해서 장착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모니터를 나는 또 두 대를 쓰니까 당연히 모니터 두 대의 소비 전력이 있고 또 주사율을 올리면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아지겠죠.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전에 라이젠 2600을 잠깐 썼을 때는 그때는 파워를 600W를 썼어요. 근데 지금 5800X 쓸 때는 파워를 750W로 올렸잖아요. 본체 파워 750이야. 모니터의 소비 전력까지 있어요. 이게 멀티탭이 좀 간당간당한가 봐요. 추후 고용량 멀티탭을 일단은 살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컴퓨터 본체를 멀티탭에 장착시키지 않고 개별 장착을 시켜놨어요. 다음 컨텐츠로 멀티탭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. 지성인 여러분들, 우리는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.